토지를 그 국가나 시에서 인수를 해서 문화재청이나 이런 통신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아니 이 유적지 보존을 해가지고 유적지 같은 걸 발굴 조사를 한대고 이 초록색은 유적지가 있을 걸로 유력한 곳이나 아직까지 완전히 토지로 이렇게 변화가 안 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같은데 이 파란색 같은 거는 향후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지만 중요도는 그마다 조금 떨어진다. 예를 들면 이 초록색 이거는 성벽이잖아요. 성벽. 성벽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 초록색 여기는 중앙이잖아요. 중앙. 그래서 여기에 아마 궁궐이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 궁궐이. 과거 한성 백제의 기화로 만든 어떤 궁궐이 있을 걸로 추정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근데 이런 데를 파보니까 뭐가 나왔다?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이 등장한 거예요. 등장하면서 아 백제 시절 이런 남조로부터 차 문화를 도입하면서 찻그릇도 사용하였다. 이걸 본 거죠. 그리고 이런 차를 좋아하고 차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릇과 함께 즐기는 문화는 통일신라 때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사람들도 월주어를 수입해서 차를 마시는 게 스님들을 필두로 귀족들을 필두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고려도 통일신라 말기부터 점차 뭘 만드냐? 청자에 가까운 그릇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고려시대 때 결국에 청자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차 문화라는 것이 청자가 굉장히 연관이 큰 그걸 지금 커피 문화 인기처럼 확 터지고 있었다는 거. 이건 즉 뭘 뜻하는 걸까? 저는 이런 산업을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돈은 저는 없어요. 돈은 없는데 유럽의 19세기 그릇들을 그 커피 마시는 잔이나 그 주전자를 사와서 한국에 파는 겁니다. 야, 너희들 먹던 커피 이거는 진짜 커피 그릇도 아니고 이거 너무 격이 떨어진다. 너 유럽에서 하는 이 커피 그릇을 갖고 와서 이 커피 여기다 마셔봐라.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아 이거 참 돈이 많아야지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유럽 그릇이 많이 오잖아요. 네? 유럽 그릇이 많이. 아 유럽 그릇들 오는 게 다음 부분은 현대 그릇들 많이 옵니다. 아니 그래도 유수기권 본 차이나 아 그런 그릇들 들어오는 건 여러분 뭐 로얄 소펜 뭐 보셨어요? 전시 같은 거 보시고 했죠?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비싸지 않은 것만 들고 와요. 유럽 내에서도 가치가 있고 이 브랜드 내에서도 격식이 있는 바로 그 시대 바로 그거는 거의 우리나라 안 들어옵니다. 이 우리나라 골동시장이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한국 골동을 제외하고 해외 골동들은 거의 수준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단순히 유럽의 어떤 그거 아니면 중국의 이런 도자기 중에서도 S급, A급을 사는 게 아니라 BC급한 가격입니다. BC급. 단순히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준이 떨어지니까 영국에다가 뒤통수 쳐서 그런 걸 파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만 사와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유럽 도자기인데요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거 그중에서 좀 떨어지는 물건을 사왔구먼 이렇게 되는 거죠. 격식 있는 진짜 제대로 된 골동을 사는 문화가 한국은 아직 없습니다. 한국 골동만 좀 있고 해외 골동에 대한 시장은 굉장히 작은 데다가 그걸 못해요. 안 하고 도전을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골동뿐만 아니라 이 수집하는 문화 있잖아요. 젊은 층이 뭐 MZ세대가 뭐 한다 이런 기사도 보셨을 텐데 젊은 부자들도 골동은 뛰어넘고 현대미술로 넘어갔습니다. 현대미술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저기 북촌에 가면은 이스라엘 출신인지 뭔지 하는 어떤 부자가 만든 그 골동 가게 3대가 이 골동하는 가게가 있다는데 그 가게가 그 어디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물건을 팔고 했던 유명한 어떤 가게예요, 그게가. 근데 한국에서 그 가게를 만들었어요. 왜? 한국인들도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재혼을 했는데 또 한국인이랑 재혼을 했다더라고. 나이 차 많이 나게. 근데 재혼을 했는데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 뭐냐? 한국도 골동이 밝으면 분명히 이집트 그리스 유물을 살 것이다. 그래서 그 유물을 막 깔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기. 근데 그러면서 현대미술관도 저기 북촌 끝에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거 웬걸이야? 강남 아줌마들이 전부 와서 현대미술만 사간대. 왜? 한국은 골동을 그냥 뛰어넘고 현대미술을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고미술 자체가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부자뿐만 아니라 부자들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수입해 오는 것도 전부 BC급만 수입해요. BC급. 그러다 보니 볼 게 없다. 골동 부분은 특히 볼 게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백제 전성기 시절에는 이렇게 한성 백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누가 죽었어요? 고구려 오만왕이 죽었어요. 어, 고구려 왕이 전쟁 중에 화살을 맞고 며칠 뒤에 전사합니다. 그래서 백제 왕들은 이거를 중국에 이렇게 알릴 때는 우리가 고구려 왕의 목을 베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보내게 돼요. 과장법을 섞어가지고. 어,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백제 고구려가 여기를 두고 싸웠을까? 당시엔 평양도 수도가 아니었어요. 국내성이 주죠. 왜? 여기가 알짜배기 땅이에요. 뭐냐? 과거에 낭랑 대방이 있던 지역이야. 낭랑 대방은 군현제를 운영했잖아요. 군현제는 뭐예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 세금을 걷고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군현제가 쓰니까. 이미 군현제에 익숙한 지역은 그만큼 어때? 수준이 높습니다. 물질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나 사람들이 인식하는 내력 수준도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하면 어떻게 돼? 한반도 전반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당시에는 삼국시대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668년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한반도 최고의 문화지역은 이곳이었어요. 평안남도랑 황해도. 요 지역이 가장 문화적으로 우세하고 강력했던 문화적이나 경제적으로나 강했던 지역. 근데 여기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내성에서는 평양, 그 다음에 한성에서도 여기를 해서 한때 백제가 여기 대방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차지하니까 당연히 이 밑에 지역도 차지하면서 백제 전성기를 딱 연 적이 있었죠. 이렇게 백제 전성기를 딱 열 때 왕 이름이 뭐냐? 근초왕. 근데 이 근초왕이 중국 남조로부터 벼슬을 받아와요. 이 벼슬이 뭐냐? 근초왕이 요청을 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나 이런 벼슬 좀 달라. 그래서 받아오는데 그 벼슬이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진동장군 명낭낙태수. 뭐냐? 나에게 낭낭태수라는 명칭을 달라는 거예요. 왜? 낭낭은 이미 없어졌지만 내가 이제 낭낭 지역을 통치하니까 나가 낭낭의 어떤 군주다. 백제와 낭낭을 겸하는 군주다. 그리고 예전에 낭낭은 뭐 어떤 역할을 했죠? 중국의 문물을 연결해서 한반도로 퍼뜨리는 싱가포르 같은 홍콩 같은 역할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한 사람들은 뭐죠? 그래, 내 백제 왕 겸 낭낭 태수니까 어떻게 중국 문물을 내가 1차로 받아들여서 너에게 뿌려줄 수 있겠다. 이 지방에 있는 여러 녀석들아, 옛날에 낭낭에서 물건 받아오듯이 나에게 받아, 백제로부터 받아와라. 이런 권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낭낭태수라는 벼슬을 받아온 겁니다. 중국에서도 그래, 줄게 해서 준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이런 태수 역할이 있으니까 과거에 낭낭에서 중국 유물을 받아와서 운영한 것처럼 총자, 중국 유물들이 백제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야. 이런 힘을 갖추는 게 백제였어요. 백제가 그래서 낭낭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관심을 갖다. 나중에는 낭낭이라는 이름을 신라가 가져갔거든요. 낭낭왕. 낭낭왕 겸 신라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방왕 겸 백제왕 이렇게 가져옵니다. 낭낭 대방에 하나씩 뜯어가서 낭낭은 신라가, 대방은 백제가 가져가서 우리는 낭낭 뭐 겸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후, 왕 공후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프랑스나 뭐 유럽 역사를 읽어보시면은 어떤 공이 있는데 나는 폴란드 왕인데 어디 공이야? 그런 거 들어보셨죠? 네. 어느 공인데 폴란드 왕이야? 아니면은 무슨 왕인데 어디에선 공후 뭐 이런 걸로 넣어. 그런 시스템이 존재했었던 시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낭낭 지역을 통치하는 태수 겸 백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로 예전에 있었던 낭낭의 권위를 그대로 입혀오죠. 그래서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낭낭이라는 개념을 절대로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개념이 된 게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부정적인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일본인들이 식민지로 만들었거든, 한반도를. 근데 일본인도 알아요. 물론 물질적인 그때는 우리가 한반도보다 위에 있었던 나라고 인식했는지 모르겠어. 독국과 맞구나. 제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중이 한반도가 문화적으로나 실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나라였다는 인식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나라가 우리가 식민지로 만든 거야. 자부심이 엄청 크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타성을 좀 많이 부각시키자 해서 남쪽으로는 우리가 한때 가야 제국을 우리 외나라 여왕이 통치했다는 식으로 컵을 치고,
북쪽은 중국 애들이 해서 낭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치했다는 걸 통쳐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이 한반도는 북쪽과 남쪽에 있는 해양과 육지 세력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쪽에 밀리면 한 이런 국가로 정체성을 만들어 버리고 우리도 그런 정체성을 배우다가 여기까지 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과거에 백제나 신라 이런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런 이름을 더 선호했다는 거야. 왜? 이걸 통해서 중국 문화, 선진 문화를 받아올 수 있는 통로로서 자기들이 응용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중국인인데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난 백제인이지만 이걸 통해서 자들한테 문화를 받아올 때 훨씬 편하는 권위로서 내가 얻어오겠다. 이런 걸 쓰는 거죠. 이렇게 기자조선이라고 들어보죠. 기자조선. 기자가 넘어와서 한반도에 고조선을 세웠네. 이 문화가 특히 발전하는 시기가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자조선 하면 이렇게 보잖아요. 약간. 근데 조선시대 때는 아 우리가 그래도 문명국이야. 왜? 기자가 넘어와서 이 조선 때부터 우리 문명국이 그러니까 다른 여러 다른 지역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뭐다? 빠르고 우두머리다. 이런 자부심으로 기자 조선을 본 거예요. 그렇게 본 거니까 과거에는 이런 개념도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다. 우리처럼 부정적인 개념으로 난랑대방을 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 그걸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성기 때 근초왕이 원했던 벼슬이 이거였어요. 중국으로서 받아온 벼슬이 바로 요 이름이었다는 거. 그래서 백제는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 내에서도 어마어마한 발언권을 가지게 됩니다. 낭랑과 연결되어 있는 힘은 우리가 정통성을 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무역선을 바탕으로 한 백제의 힘, 이거를 가야와 일본으로 연결하면서 아, 우리는 이제 거대한 큰 나라가 됐다. 단순하게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로 만들었다고 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들어서 조금 큰 나라 느낌 약간 날랑말랑했죠? 왜? 뭐 K-POP이든 뭐 K-문화가 뜨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삼성, LG, 뭐 외국인들이 삼성, 현대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아, 우리 물건 잘 팔린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물건 잘 팔리는 것 갖고는 완전 선진국으로 인식 안 했거든. 우리가 저렴하게 뭐 깔끔하게 만드니까 잘 팔리는 이러고 싶었는데 문화가 팔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돼요. 왜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문화라는 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거는 아무리 그걸 해도 좋은 문화는 그냥 돈을 줘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구해서 즐기고 싶은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화가 아까 과거에는 기껏해야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나라에서만 유행하고 일본 정도에서만 조금 해졌어. 근데 그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인기를 끈다니까 우리가 이제 아 우리가 선진국이 됐구나. 다만 우리가 무력으로 미국 침범하고 동남아 침범하는 건 아닌데 마찬가지로 백제도 문화적으로 볼 때 어때? 우리가 중국과 연결 통로를 탁 만들어놓고 거기부터 받아오면서 이걸 그대로 연결해 주서 주는 것도 있지만 백제식으로 또 만든 토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금동 신발이나 금동 관 같은 걸 또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백제인들 어떻게 생각해? 아 우리는 큰 나라다. 주변 여러 국가들이 우리 문화를 칭송하고 따르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사람들도 보내가지고 그 물건을 받아올려한단 말이지. 큰 나라가 된 거야. 백제가 이게 큰 나라가 되니 힘도 뭐다? 이런 위대한 벼슬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왜? 이거는 벼슬은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어떤 국내외적으로 의미가 있는 상징성이 있는 벼슬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벼슬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청자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이 대거 유입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한반도 백제 지역에서 중국 남조시대의 도자기가 많이 출토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어느 정도냐면 삼국시대 중국 청자 중에 60% 이상, 70% 가까이가 백제 지역에서 출토됐습니다. 그만큼 삼국시대 때는 독점적으로 청자를 받아오는 나라가 백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월주회의 청자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다만 이 월주회가 아닌 청자들도 다 뭐다? 월주회 형태로 만들어진 청자예요. 근래 들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월주회의 태토를 긁어서 볼 때 성분 조사가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아 100여 점 중에 24점 정도가 월주회라는 게 딱 나왔지만 과거에서 눈으로 볼 때는 이 월주회를 구분을 못했어요. 왜? 월주회가 뜨다 보니까 다른 남방의 청자에서 멸치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공납을 한 거거든 정부에. 정부에 공납하면 남주에서 그 공납한 물건을 다 끌어가지고 야 이 백제 가져가라 뭐 가져가라 이렇게 나눠준 거야. 그 중에서
약 25% 가까이가 여기 그러면 지금도 현대차가 한국 자동차 시장에 한 30% 되나요? 그거 갖고 독점 하잖아요. 물론 기아차까지 합치면 70% 60% 되니까 그런 거지만 그런 식으로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백제 한성시 내 한성 백제 또는 웅진 사비 그리고 이런 여러 유적지에서 청자가 출토돼요. 그만큼 당시에 이 청자들이 백제와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큰 유물이었다. 즉 중국의 남조와 백제를 연결해주는 어떤 근거, 상징성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청자들이 아니라는 사실, 남조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남조에는 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물건들이 엄청 많았지만 어쨌든 한반도 또는 일본에서도 이 정도는 규모의 상자를 받아서 하는 나라는 우리 백제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명나라 황제, 원나라 황제, 당나라 황제 뭐 이럴 때도 보면은 일본에서 사신을 보내요.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려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중국 문물을 받아오려고 사신들을 보내요. 근데 그때 당나라에서는 아 너희는 우리 세계권 바뀌니까 10년에 한 번만 와라 이래요 사신은. 명나라, 원나라도 마찬가지. 너희들은 저 밖에 있는 나라니까 뭐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이렇게 시키거든요. 10년에 한번 와라. 그러면 이 문화권 안에 완전히 포섭된 게 아니라는 거야. 너는 번외의 나라라. 이렇게 인식하고.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뭐 미국 뭐 이렇게 하는 나라다 보니까 중국에 포섭됐다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중국이 최고 문화권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여기에 포섭돼서 언제나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공무역을 통해서 물건을 받아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최고 알짜배기 문화들을 받아와가지고 또 우리 문화 안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일본이 그게 많이 차단되어 있었고 차단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밀무역으로 그걸 대시합니다. 밀무역으로 군사를 쳐들어가서 밀무역에서 뜯어오고 막 그런. 근데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때나 백제도 보이지만 통일신라나 이때 보면 계속 1년에도 수차례를 보냅니다. 통일신라 때만 비교해도 일본과 신라가 통일신라가 보낸 사신의 규모가 10배 차이 나요. 일본에 보낸 거의 10배를 통일신라고. 고려 때, 조선 때는 1년에 4차례 사신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만큼 물건들을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고급 문화들을 많이 받아오는 힘이 된 거죠. 근데 이런 힘도 어디서 근거를 받으면 백제가 어찌 보면 한반도에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시스템화해가지고 시작된 나라가 이 백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중국으로서 받아오는 걸 정기적으로 받아와서 그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를 발달시켜서 니들 주변국보다 우리가 문화 수준이 높고 이국의 선진국 규현행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힘과 권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어쨌든 백제가 만들었고 이 개념 바탕으로 한 이 시스템을 통일신라나 고려나 조선도 계속 이어가면서 현재 대한민국까지 지금 대한민국도 미국에 그걸 잘 해가지고 지금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웅진으로 충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교류는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고구려 장수왕 시절에 백제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장수왕이 아 너 두고 보자 하다가 결국에 왜 공격했냐? 백제 개로왕이 북위에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고구려 쪽 공격해달라고. 고구려 나쁜 놈들이 공격해달라. 근데 북조에서 그걸 딱 받아주고는 이런 편지를 왔네? 고구려 니들하고 가져가봐. 그래서 고구려한테 줬습니다. 고구려가 이걸 보고 이놈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게 난 거예요. 왜? 북조랑 다시 고구려가 사이가 엄청 좋았거든. 근데 백제인들은 남조랑 사이가 좋다 보니까 국경상 당장 이거를 어떻게 괴롭히는 야들이 필요한데 얘네들한테 한번 보냈다가 이게 X가 나버린 거야. 그 X가 나가지고 장수왕이 열받아가지고 쳐들어서 개로왕 잡아가지고 목 잘라버리고 죽이고 백제가 완전 파괴되는 일이 벌어져. 그때 왕족들, 귀족들 막 다 잡혀가지고 목 잘려 죽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일부 왕족과 몇 명이 도망을 가서 웅진 백제가 만들어. 근데 웅진백제 만들어지고 한동안 중국으로 사신을 못 보냈어요. 나라가 엉망직창인데 사신을 보낼 힘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사신을 못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백제의 왕실과 권력의 힘이 추락합니다. 쫙 추락해요. 추락을 하는 겁니다. 추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는 다시 중국과의 교류가 필요한 시점이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교류하니까 이 교류가 우리 민족적인 개념을 할 때는 우리는 정치에 상관없고 우리 독립적인 힘으로 못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 외교를 통해서 국제적인 위상을 건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조가
단종 그거 하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어? 수양 대군인데. 근데 그때 가장 강력했던 힘이 뭔지 아십니까? 수양 대군의 힘이? 어? 둘째 아들, 대군? 이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했거든요. 당시 세종이 몸이 아프고, 문종도 몸이 아프니까, 수양 대군이 대신 그걸 접대해요. 그러니까 명나라 사신들은 맨 처음에 저 사람이 왕자는 맞느냐, 또는 대군이라 하는데 실제 대군이 맞느냐, 현재 그 세자의 친동생은 맞느냐, 그것까지 막 물어보고 했대요. 왜? 후궁의 아들인데 괜히 대군을 올려서 한 게 아니냐, 이거지. 막 이런 식으로 격식을 안 해서. 근데 그 사람이 대군이라는 게 알려지니까 저 안에서도, 괜찮네? 이렇게 명나라에서 본 거야. 근데 명나라가 그때는 잠시 황제가 교체된 적이 있었어요. 명나라 황제가 전쟁 통해 몽골에 잡혀가는 일이 생겼거든. 그러다가 새로운 황제가 올라가는데, 이복동생이 황제가 됐는데, 그 이복동생이 황제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사신으로 갑니다. 단종 시절에 사신으로 가서, 또 명나라랑 싸바싸바를 잘 하고 와요. 잘 하고 와서, 쿠데타를 딱 일으켜버렸더니, 명나라 황제가 추인을 해줬어요. 쿠데타? 그래, 좋아. 너 조선 왕해. 하면서 추인을 해줘. 중국에서 추인해주니까, 곧바로 세조 권력이 탁! 잡혀버려. 그게 바로 힘이에요. 외교의 힘. 지금도 한국 대통령이 하는데 미국에서 야 너 꺼져. 나 너 안 만나줘. 너 같은 놈 내가 왜 만나주냐 하면서 막 피하고 도망가고 아니면 한국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버리면 한국 대통령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곧바로 무너집니다. 권위가 무너져요. 왜? 지금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를 한국인들이 무시하는 척하면서 엄청 열심히 보고 있거든. 마찬가지야. 이 시대가 그랬어. 그리고 이 시대는 더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끊어진 백제왕은 권위가 없었지. 그래서 백제왕이 여러 차례 교체가 되고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시대가 또 맞이하게 됩니다. 왕의 권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왕의 권위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국과 다시 교류를 시작해야 돼. 그래서 무용왕이 다시 무용왕이 왕이 된 뒤에 중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다시 시작합니다. 남주의 사신을 보내고 남주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와요.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이런 벽돌 무덤이 남쪽에서 유행한 벽돌 무덤을 응용해가지고 만든 거야. 그래서 중국과의 문물을 어떻게 이어주는 바로 그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이 시대 무용왕만 해도 그 선조 자기 위에 왕들이 전부 어떻게 돼? 쿠데타나 귀족 반란이나 뭐 해서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내 권위를 살려놓는 게 진짜 중요해지는 거야. 생존의 문제가 됐어요. 외교가. 특히 이 사람은 일본에서 있다가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반도 별로 없어. 왕족들 대부분이 죽거나 사라졌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말 철종같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반개 쪽에서 끌고 와서 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에 엄청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무덤까지도 이렇게 벽돌로 중국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국 문화과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이런 교류를 통해서 중국 문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왕이다. 즉 과거의 근처국왕급의 대접을 받을 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이때 벽돌을 만들었대. 최근에 이 벽돌에 있는 글씨 같은 걸 해석하면서 남조의 기술자들이 와서 구워준 거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민족주의적 개념을 통해서 이 벽돌 당연히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는 해석이 많았는데 근래 여기 있는 글씨 같은 걸 볼 때 남조의 기술자들이 와서 이 구워줘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들도 강한 설로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왜? 이런 벽돌 만드는 것도 우리는 기술이 없다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남조는 귀족들도 이런 벽돌 무덤 이게 아까 전에 남조 박물관 있죠? 아까 전에 남조 박물관 그 난징행 그 박물관에 이런 무덤이 몇 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벽돌 문화예요, 벽돌. 이런 벽돌로 귀족들도 이런 식의, 물론 귀족 중에서 왕급 대우를 받는, 번왕급 대우를 받는 인물들이 이런 식의 벽돌 문화를 만드는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에 있는 무덤에 이런, 그 괴물 같은 사람 무덤을 지키는 이런 것들 중국 문화를 받아와서 만든 물론 중국에서는 도기를 구워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우리는 돌로 만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백제식으로 약간 응용한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식으로 무덤을 꾸민 거예요. 왜? 내가 중국과 이만큼 교류가 되는 인물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뭐 해가지고 성왕이 또 왕이 된 이후부터 성왕도 아버지 연구소에서 남주의 왕처럼 나눠 전륜 성왕이라 해서 전륜 빼고 성왕만 들고 와서 성왕이 된 건데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무형왕릉에 이렇게 주국도 생기고 한 점도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점이 들어가서 뭐다?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왕급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일반 귀족들은 하나 여기 호족들 중에 저 지방에 좀 세력 있는 인간들 한 점 나오거든. 한 점 나왔다고 난리 난데 여기는 다섯 점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한국 학자들은 백자라는 주장도 했지만 실제로는 천자라고 봐야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게 만약에 백자일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백자라는 설도 있었지만 실제 백자는 아니고 이거는 약간 그 철분이 많이 조금 뺀 어떤 청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중국 도력이 청자가 월주요 계통의 청자들이 미리 무용왕릉에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청자는 이런데 잔에 올려가지고 촛불 켜가지고 불 켜는 그런 용도로 썼다는데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만 봐도 당시 백제에서 얼마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외교라는 수단, 그 외교 수단 중에 그걸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높이려고 했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무형왕릉은 더 이상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왕위를 수행하고 늙어서 죽고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넘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성왕도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했냐? 왕위를 유지했어요. 왜? 중국으로서 불상은 모두 받아오면서 어떻게든 발전되는 국가를 또 일으켰거든. 그리고 성왕은 아깝게도 진흥왕에 의해서 전쟁에서 지면서 목이 잘려 죽었죠. 하지만 그 뒤에도 어쨌든 백제왕은 쭉쭉쭉 이어지는 개념으로 유지가 돼요. 중국과의 교류이 힘. 다만 의자왕이 막판에 우리 중국이 계속 신라랑 친하게 지내라는데 열받아서 당나라에게 사신을 보내지 않다가 결국에 멸종이나 이런 멸망을 하게 되죠. 오죽하면은 의자왕은 13만 대군이 배를 거느리고 내려오고 5만 대군이 신라 쪽에서 와서 김유신이 끌고 오는 병력이 18만 대군이 양쪽으로 공격해오는 바로 직전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게 될 정도로 엉망진창의 시대가 열려서 무너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외교가 실패하면 그냥 무너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백제가 그때 중국 당나라 마음에 안 들라고 한동안 외교사들도 안 보내고 정보 교류도 안 했던 결과물이 백제 멸망으로 결국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왜?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번 모범으로 때려패기에 가장 적합한 규모의 나라. 이 정도면은 다른 여러 나라를 볼 때 쟤도 어디 터지는데 나도 조심해야지 하는 규모의 나라로서 딱 있거든. 그러니까 중국도 일본한테는 이 정도로 하는 걸 한국한테 더 해도 돼요. 미국도 이 정도면 될 거를 한국한테는 더 압박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근래에 보면은 미국에서 반도체도 미국이 다 가지고 미국에다 공장 만들어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기술적 전부 반도체 관련된 미세 중소기업들 거기다 다 차려놓고 우리가 나중에 들고 오겠다. 그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우리가 반도체가 만들었는데 일본으로 건너갔다 한국을 가다 근데 물가는 더 싸게 해가지고 넘긴 건데 이제는 그래 못하겠다 이거야. 우리나라를 만들어라. 삼성, 하이닉스 여기다 만들어라. 삼성, 하이닉스는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만든 개발을 그대로 미국에다 갖다 바치고 여기 중소기업들 다 만들어놓으면 거기서 다 뜯어가는 거야. 조금씩. 시간 문제야. 미국에서 뜯어가는 거. 그 우리나라 뭐가 남아? 아무것도 안 남아. 근데 지금 나라가 지금 반도체 안 팔아서 멸종 위기라는데 지금 경제 위기라는데 왜? 미국한테 찍히면 그렇게 뜯어가서 산 거. 근데 일본은 그 사이에서 외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됐어? 미국과 동맹해서 자기네에도 반도체 회사 만들겠다. 대만이랑 연결해서. 자동차도 우리나라 현대차는 세금 물는데 도요타는 세금 안 문대요. 왜? 외교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교 한번 실수하면 경제가 그냥 추락해요. 백제가 그거예요. 외교를 잘할 때는 권력이 유지되다가 외교가 잘못되는 의자망 때 그냥 삽시간에 무너져요. 그만큼 한번 모범부려서 괴로워 그냥 없애서 주변 나라한테 이렇게 예로 시로 보여주기 딱 좋은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외교가 실패한 순간 한국은 그렇게 잘 사던 경제가 그냥 추락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줄타기를 이렇게 줄타기를 해야지만 살 수 있는 희한한 국가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외교술이 잘못되면은 그냥 나라가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그래서 외교관을 최고 엘리트를 뽑아서 그동안 키워놓은 거잖아요. 서울대 뭐 외교학과 아니면 뭐 법학과 애들이 시험 봐가지고 그것도 사법고시보다 더 어렵다는 외교 합격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한 거잖아. 근데 지금 어? 미국한테 이렇게 빵떼기 쳐맞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근데 비단 우리나라만 쳐맞은 게 아니라 과거에 독일, 일본도 90년대 미국한테 쳐맞은 적 있죠? 어? 그겁니다. 우리도 이제 때가 돼서 쳐맞을 때가 된 거예요. 미국이 볼 때는. 아, 이 새끼 한번 쳐맞을 때가 됐네. 니네 물건도 우리가 좀 들고 가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서 또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냐? 미국한테 싹싹 빌어야지. 그리고 잘 보여야지. 어쩔 수 없어. 지금 아직 향후 200년 가까이는 아직도 미국 세대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니까 미국한테는 정말 그걸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였다. 그래서 이런 거 보셔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정말 이거 외교 잘못하면 끝장이라는 거 보여주는 어떤 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 모양의 이런 그거 있죠. 이거 오줌 싸는 거. 여기 꽃을 딱 넣어가지고 오줌 싸는 거. 근데 이게 백제 그 부여박물관 가면 이거 해가지고 딱 전시해놓고 멋있다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게 남조에 이렇게 이건 청자입니다. 이건 독이고 이건 청자예요. 이해되시죠? 독이 청자. 그만큼 중국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디자인을 받아왔어. 받아오면서 이거를 물론 우리는 청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안 되니까 그걸 독이로서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 다만 우리 같은 이 한반도나 다른 주변 국가 볼 때는 이 정도만 나와도 오! 야! 제법 하는데? 이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제법 하는데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제가 발전하는 힘을 보여줬다는 거. 이런 거 백제의 시스템, 즉 중국 문물 백제화, 그 다음에 주변국으로 뿌려주기. 요걸로 백제가 한반도의 성공 모델을 보여줬다는 거. 한반도에선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면 잘 끌고 갈 수 있다. 다만 외교술 실패하면 우리처럼 끝장났다. 그것도 제대로 보여줬죠. 그래서 통일신라도 당나라와 철저한 외교를 통해서 움직이잖아. 그죠? 그리고 나중에 통일신라 그거. 근데 나중에 이 조선도 우리가 조선 되게 무시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있지만 조선도 말기가 엉터리지. 조선도 초중반만 해도 명나라와의 끈끈한 동맹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국가를 올린 나라요. 특히 임진왜란만 해도 우리가 물론 일본한테 빵떼기 맞고 막 차오 맞고 막 죽고 했지만은 명나라가 무려 10만에 가까운 병력을 지원해 줍니다. 그거 외교술이 아니었으면 도와줬을까요? 명나라가. 그것도 우리가 우방국으로서 조선이 그만큼 의미가 있었고 200년 가까이 우리가 동맹관계를 유지했으니까 병력을 보내주는 거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국제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쨌든 명나라를 끌고 오는 것도 외교의 힘이었다. 다만 그 외교에 너무 그걸 하다 보니까 청나라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명나라 짠 하고 있다가 청나라한테 뺨때기 쳐맞고 그냥 무너져 버린 거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외교를 할 때도 어디게 너무 치워서 어디게 막 해도 뺨때기를 맞아. 그러니까 적당히 미국한테 잘 보면서 미국한테 그거 하면서 우리 물건을 잘 안 팔리게 하면서 뭔가 하면서 잠깐 균형을 맞는 척하면서 너한테도 몰고 주고 이렇게 아주 기묘하게 이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좀 힘든 나라다. 힘든 나라다. 이 강대국은 멋대로 하고 빵떼기 때리고 막 돌아다녀도 뭐 안 하잖아.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뭘 합니까? 불만이 있어서 하고 있지.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다 주변에서 다 패.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이 국가 운영한다는 게 외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난이도. 그에 비하면 일본은 우리에 비하면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편이야. 이 외교하는 방법이. 참 우리나라 중간에 껴서 이렇게 정말 너무 힘든 나라 같아요. 그래서 이 백제가 이렇게 그걸 했다. 신라 가야이에 유독 높은 질의 토기를 만든 것도 이렇게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백제인 눈이 높기 때문에 이런 토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백제 토기 보다가 가야 신라 토기 보세요. 질이 너무 떨어져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게 안 보였겠어? 더 우리보다 잘 보이지. 지금 우리 눈에 볼 때 다 토기로 보이지만 당시 사람이 볼 때는 이 토기와 이 토기는 레벨 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토기는 훨씬 질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뭔가를 쓸 수 있겠는데 야단은 그게 아닌 거야. 갭 차이. 근데 이 갭 차도 어떻게 갭이 차나냐? 중국과의 교류.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청자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런 토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기 중에서 질 높은 거.
마찬가지로 나중에 유럽이나 아랍에서도 중국의 청아백자를 받아들여서 자기네들이 독유로 만들잖아요. 그거를 아시죠? 근데 그것도 자기들이 수준이 높으니까 이런 독일을 만드는 거예요. 레벨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동시대에 신라만 해도 중국과의 교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구려와 연결해서, 백제와 연결해서 받아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문화가 약할 수밖에 없지. 세부적으로 좀 더 질 좋은 거는 만들기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동일한 유물인데도 불구하고 경주 국립박물관 가서 5세기, 6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금동관이나 금동으로 만든 여러 유물을 보다가 곧바로 그 눈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냥 달려갔어요. 그 부여 웅진에 있는 공주 국립박물관 가보세요. 그 무형왕릉을 보세요. 똑같은 왕계급인데 안에 있는 장식이나 세부 장식이 레벨 차가 이렇게 납니다. 당시에 백제 레벨이 더 높았고 신라가 낮았다는 게 느껴져요. 단순히 금양으로 치면은 신라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세세하게 용을 그려놓고 해놓고 봉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한 걸로 보면은 백제는 신라는 그런 거 못 만들 때 얘들은 백제는 그런 거 만들었다. 그건 뭐다? 이런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청자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백제의 전성기는 당나라 시대와 조금 겹치면서 이제 멸망하게 되죠. 왜? 백제가 이 당나라가 신라 백제 그래서 백제야 신라 그만 괴롭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제에서는 아니 이거는 우리 왕도 죽이고 한강도 뺏은 놈인데 왜 우리 보고 말들을 하지? 나 너 싫다 이러면서 외교를 끊어버리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나라가 신라가 연합해서 백제 왜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내에 내부 조력자가 필요한데 백제는 아웃 신라를 하면 우리 되겠다. 근데 신라는 실질적으로 군사 원조를 통해 고구려를 압박을 주면서 양쪽으로 공격을 받게 하는데 성공. 지금도 전쟁할 때 양쪽으로 공격 오면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한쪽이면 어쨌든 전방으로 공격을 보내는데 양방향으로 오는 걸 어떻게 먹어? 근데 고구려 결국에 양방향으로 공격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근데 당나라 시대에 진짜 중요한 점은 뭐다? 당나라 시대부터 월주호의 최종 물론 최종은 아닙니다. 가장 월주호에서는 전성기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 이겁니다.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 이게 바로 비색 청자. 중국 황제가 사찰에다가 기증한 청자입니다. 이제 이 청자가 나오면서 이제 월주호가 드디어 비색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는 금으로 만든 또는 칠기로 만든 청동기로 만든 것과 동급으로 도자기가 올라와 자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당나라 초반만 해도 부서가 따로 이렇게 있질 않았대요. 자기 부서는. 공예품을 만든 여러 부서 중에 하나에게 이게 밑에 있는 부서로도 있었는데 이제는 동일한 계급으로 올라와서 자기가 올라와요. 왜? 이런 도자기가 등장하면서.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월주의 전성기를 통해서 이제 인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약 20분 가까이 질문 콘, 질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 있으면 여러분 질문해줘요. 예, 예, 질문해주세요. 오늘 월주요에 대해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좀 특징 같은 게 있는 것 같나요? 월주요라는 도자기. 아, 월주요의 특징. 네. 월주요는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대의 월주요의 가장 큰 특징은 요거예요, 요거. 찻잔도 있는데 이런 식의 개수어 아니면 이런 항아리 이런 형식의 도자기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실용성 그릇으로 볼 때는 약간 못 믿어온 게 있어요. 여전히 이 당나라로 넘어가면 더 실용적인 그릇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도자기란 것이 부차원적인 그릇으로 사용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뭔가 장식성이나 이런 그릇을 보기에는 예뻐 보이는데 이거를 막상 쓰려고 하기에는 약간 부자연스러운 형태의 디자인 느낌. 이게 첫장 이렇게 돼 이게 예쁘겠어요? 근데 나 당나라 가면 이렇게 찻잔이 달면서 이제 진짜 물 주전자로 쓰기에 좋은 디자인을 바뀌거든요. 이런 그릇들도 많이 항아리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디자인이 많은 걸 넣을 수 있는 항아리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도자기가 완벽한 주인공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장식품,
상징성 있는 물건으로서 활용도가 좀 컸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왔다. 다만 요거 아까 전에 제가 중요하게 본 거는 이건 뭐죠? 진정한 실용품으로서의 청자다. 그리고 이런 진정한 실용품으로서의 청자가 당나라 때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장식성도 이때 실용성에서도 아주 좋은 이런 이런 물건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 이제 월주 같은 것도 아 이때는 장식성과 상징성이 좀 강한 물건인데 갈수록 실용성이 강한 물건으로 변화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나라 이후부터는 정말 그릇들이 실용성 위주의 그릇들로 아주 빠르게 변모하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변했다는 거. 지금도 온갖 그 부자들이 입는 옷은 불편하대요.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입는 건 편하잖아요. 마찬가지. 사람들이 중에서도 계급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니까 왠지 장식성을 하고 불편해도 뭔가 보여주고 싶은 용도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단계를 넘는 시대, 실용성을 더 중요한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 자, 또 질문 있습니까? 네. 한국 그 현대 미술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현대 고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디가? 한국 현대 미술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현대 도자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 현대 도자. 그 현대, 어휴, 현대 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현대 도자. 즉, 근대 이후의 어떤 도자기라 할 수 있겠죠. 근대 이후 도자기 세계에서 한국의 영향력, 세계의 영향력은 좀 미미한 편이라고 합니다. 왜? 적극적으로 현대적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진 도자기가 별로 없어요. 다만 실용적인 그릇이나 이런 것들 요즘에 뭐 한국 도자기 무슨 도자기 다 있잖아요. 그런 도자기 지금 잘 만들어서 뭐 영국 왕실에도 뭐 넣었다 이런 뉴스는 보셨죠. 그런 식으로 만들긴 하는데 소위 예술품의 느낌이 갖고 있는 도구나 도자기 이런 부분은 한국이 아직 여전히 조금 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외국인들은 이런 비판을 좀 한다고. 아, 니들은 왜 맨날 그 옛날에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나 이렇게 한 거 모방하는 방품만 가져와서 이렇게 출품하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한대요. 왜 우리나라 이 상상력의 사고력이 너무나 떨어지다 보니까 A라고 하는 국가를 모델로 삼고 그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 국가 구조 바꿔서 올리는 것까지는 했는데 선진국이라고 보여요. 문화를 창조해서 뭔가 구별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 약한 거야. 한때 우리나라 홍대나 서울대 미대도 어떻게 뽑았어요? 아그리파 아시죠? 그래서 미대 학원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하면 아그리파를 서울대 홍대 선생이 좋아하는 아그리파를 그리냐 그런 애를 뽑아놨으니까 서울대 홍대 출신 중에 세계적인 예술가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러는 거 말고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세계에서는 한국의 서울대 홍대라는 그 이름도 관심이 없거든. 이 양반이 어떤 미술품을 보여주는지가 먼저 중요한데 그런 게 없어요. 왜 한국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향후에 도장이나 이런 것도 더 이상 옛날 거, 조선 거, 중 고려 거 모방품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현대적 개념으로 뭔가 하겠다는 도예가들이 나올 때 아마 인정받는 어떤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여전히 현대 미술이나 현대 도예 부분은 좀 많이 미약하다. 다만 실용적인 그릇 부분은 어느덧 영국 같은 왕실에 공납할 정도의 공납은 아니지 판매할 정도의 그릇 수준까지는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또 질문 있습니다. 아,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예예. 유해하게 재료는 뭐예요? 유해하게 재료는 재. 재물. 재물이래요. 재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대요. 그래서 유약은 기본적으로 도자기 유약이라는 건 도자기 요 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액체로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도자기를 그냥 해서 구웠는데 나무 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러서 붙으면서부터 유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게 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된 거지?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아, 유약을 이렇게 하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구나 하면서 원시 천재에서 이제 천재로 넘어가면서 유약을 더 두텁고 더 예쁘고 더 안정적으로 둘리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이 청자를 넘어서 백자로 넘어가면 더 빛을 발하게 되면서 정말 땡땡한 금속 느낌이 나는 땡땡함을 나는 유약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청나라 때 백자 같은 거 보시면
요즘 백제와 못지않는 수준의 레벨이, 특히 청황실에서 썼다는 관효 같은 도자기들은 레벨이 현대 도자기와 비교해도 거의 밀리지 않는 수준에, 어쨌거나 골동가게에서 명나라 백제가 뚝 떨어졌어요. 멀쩡했어요. 물론 밑에 뭘 깔아놨긴 했지만. 근데 조선 백제가 떨어져서 팍 깨져버렸어요. 지뢰사와 차원이 달랐어요. 또 질문했습니다. 서궁이 예, 왔다 뭐 해갖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뭐 무슨 태평 노인이 뭐 고려 청장 했다는 거. 그게 그 기록상에 고려 청장을 인식하면서 송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서궁이 보고 오 고려 청장 꽤 만드네 이런 뉘앙스의 풍도를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 이 그릇이 여요랑 비슷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가려드는 거 필요해요. 당시 중국은 세계 최고라고 자기들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당나라 이후부터 당, 송, 명, 청나라 초중반까지는 세계 최고이기도 했습니다. 경제, 뭐 문화, 레벨 수준도 굉장히 높아서 청나라 황제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럽으로도 이 명성이 알려져가지고 우리 루이 14세는 저렇게 소비하고 막 놀고 전쟁하기 바쁜데 청나라 황제는 저렇게 근면하다고 좀 알려진 적도 있을 정도로. 근데 그 레벨이 그 밑에서부터는 그 후대부터는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완전 레벨이 달라져. 근데 그 전만 해도 중국이 그렇게 강대하고 힘든, 그러니까 자부심이 무지개 세죠. 근데 주변에 수많은 그 오랑캐 족들을 다 다녀봤는데 고려는 문화를 안다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금도 온갖 잘난 체를 써놓고 우리에 비해서 이렇게 한 것 중에 아 청자를 그래도 만드네, 우리 요요급으로 만드네 이런 인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조선부라고 하는 글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 성종시대 때 명나라 사신이 와서 조선부라고 하는 시를 써요. 그랬는데 그 내용도 보면 어 그래도 조선은 중국 문화랑 비교해서 아 대단하네, 아 이거는 뭐하네 이런 글이 나오는, 그게 중국 전통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볼 때 우리 수준과 비교해서 니들이 이 정도 레벨이니까 대단하구나 그런 인식으로 해서 조선 성종 최고 전성기잖아요. 그때 전성기를 얘기하면서도 조선이 그래도 난다. 고려시대 때도 북송시대 때 사신이 봐서 어 고려청자 고종제. 그리고 태평노인은 개인의 그 수직가로서 고려청자를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고려청자가 짱 이렇게 쓴 건데 그거는 문서상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근래에선 야 이거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우리 고려 짱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남송 수도, 남송시대 수도였던 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지역 원나라에서도 주요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의 무덤에 묘해서 고려청자가 나왔거든. 그러면서 아 고려청자가 분명히 그 시대에 최고 1류급 고위층 중국인들이나 아니면 몽골계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고귀한 물건으로서 인식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고려청자 레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청자나 이런 걸 비교해도 웬만한 레벨은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여요가 100이라 치면 고려청자가 8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보다 급이 떨어진 웬만한 청자보다는 고려청자가 좋은 느낌이 올 정도의 레벨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청자가 그래도 기술적으로 볼 때 중국 도자기 기술에 가장 근접했던 물건이 아니었을까.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레벨이 확 차이 나기 때문에 근접한 물건도 못 만들었잖아요. 근접한 명나라 관효나 여기에 근접한 물건도 우리가 못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고려는 그래도 근접한 물건까지는 만들었다. 뭐 이렇게 고려청자에서는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물론 백자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백자는 요즘 들어서 기묘한 철학을 막 넣어가지고 막 뻥튀기 하는 게 문화예요. 달 항아리 보세요. 달 항아리도 어찌 보면은 정말 완성도가 떨어지다 보니 꾸준히 해진 거거든요. 세상에 이런 도자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드물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 불완전한 미가 현대적 아름다움
이걸 넣어가지고 완전히 막 무슨 철학적으로 막 이런 걸로 만들어버린 거야. 조선 미를 상징한다는 거. 근데 전혀 아니었다. 그거는 당시에 왕실이나 이런 데 관청에서 쓰던 그냥 식당에 음식 만드는 곳에서 쓰던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백자이기 때문에 궁궐이나 이런 데서 쓰는 물건이긴 하지만 다 그런 데 뭐야 안에다가 간장을 넣거나 젓갈을 넣거나 사용했던 물건인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백자가 솔직하게 그 당시 레벨로 볼 때는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묘한 철학들을 넣어가지고 막. 근데 고려 청자 여러분 그런 철학만 넣습니까? 우리가 안 넣잖아. 그런 거 넣은 거 보셨어요? 고려 청자가 이래가지고 뭐 이런 말 안 그래? 고려 청자가 깔끔하고 예쁘고 누가 봐도 아 이렇게 하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건데 조선 백자는 그런 말이 안 들어가면 와 이거 왜 썩어 보이지 이런 느낌이 아예 안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서 좀 부각을 시킨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동시대 기준으로 볼 때는 조선백자가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쉽지 않겠다. 특히 저희가 배운 때는요. 14시간 맨날 있었잖아요. 세계에서 최고가 고려청자라고 생각을 해갖고 외국에서도 제대로 안 봤어요. 아 우리나라 최고가 있는데 뭐 저까지 걸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박물관 대학 다니면서 깨졌어요, 이제. 아, 예, 예, 예. 그, 지금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제는, 나름 여유 계신 분들은, 외국 나가시잖아요, 다들. 외국 박물관 가셨을 때, 한국관도, 보시겠지만, 한국관 보시지 마세요. 네. 재미없어요. 근데 중국관이나 일본관 가서 보세요. 레벨이 정말 달라요. 그리고 독국가운 맞고,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19세기부터 확실히 우리가 일본보다 뒤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왜? 일본은 17, 18, 19세기가 되면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완전히 나라 구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량이 달라집니다. 도자기부터 칠기, 목을 뭐 이런 병풍 같은 게 숫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에서 지금 그 병풍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모으고 모은 병풍이 그거예요. 근데 일본 가서 보세요. 일본은 병풍이 막 널려 있습니다. 웬만한 급의 병풍이 가격도 엄청 저렴해요. 1,000만 원이면 사요. 에도 시대 때 물건들은 그 정도로 널려 있기 때문에 왜 그만큼 생산을 많이 했다. 근데 생산을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 시장이 많으니까.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18세기에 김홍도 정선이 해가지고 당시에 회화를 해가지고 회화 시장이 넓어졌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문물 뭐 르네상스 시작해 다 헛말입니다. 동시대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고 왜? 아니 도화서나 아니면 그 정도 레벨 있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야지 그렇게 팔리는 수준인데 일본은 워낙 그림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판화로 찍어 웃기 왜 아시죠? 판화로 찍어서 막 판매하는 판이에요. 왜? 너무 시장이 많으니까 감히 그려서 할 시간이 없어. 찍어서 파는 거야. 그만큼 이미 격차가 팍 벌어진 상황이었죠. 근데 이 격차는 왜 벌어졌을까? 한국인들, 조선인들의 상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조선 전기만 해도 우리가 엄연히 그 일본이나 저기 여진족보다 위라고 생각했거든. 그만큼 세계관이 넘으니까 명나라한테 가서도 사신들도 당당하고 명나라 사신들도 문인들이 오면 서로 시 배틀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랩 배틀처럼 시 배틀도 하고 하는 건데 일본은 그런 거 못했거든 한동안. 근데 이게 뭐야? 일본이 그 정도 문화가 발달해서 우리나라 조선통신사도 가서 조선통신사 실제 기록은 뭐야? 그래 야만인들이 이렇게 하는 기록도 있지만 그거 보면 아 그래도 수준이 높다. 이제는 일본 무시 못하다 이런 글도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미 레벨이 확 달라졌거든. 그리고 레벨이 달라지고 내부에 소위 말하면 중산층급 계급이 두터워지니까 미술품, 여러 장식품들이 와우 시작해서 판매한다. 그래서 17, 18, 19세기에 워낙 물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 전시실은 채울 수가 있어요. 어느 전세계 미술관을 가도 다 채워져 있습니다. 왜? 물건이 그렇게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17, 18, 19세기에 워낙 가난하고 물건이 없다 보니까 해외에 채울 게 없는 거야. 한국영을 그렇게 많이 유출됐다고 하는데 국립 해외 대형 박물관 르브르 아니면 대형 박물관이나 르브르에는 우리나라 물건 없죠. 그게 어디야? 그 앞에 그 아시아 물건만 모아놓은 박물관인데 그런데 가면 한국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받은 한국영을 다 뜯어간 데가 사실일까? 그것도 궁금할 정도예요. 근데 많이 뜯어갔는데 한국에 워낙 유물이 없으니까 그 정도 뜯어간 수준이 된 겁니다. 그만큼 17, 18, 19세기 조선이 가난하고 물건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했으며 소위 말하는 중산층 문화도 약했다는 거예요. 고위 귀족들 몇 명만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우리도 당파야 그 외운 거 하셨잖아요. 보면은, 누가 그거 하면은, 야, 요, 저기, 함경도 사람, 그 다음에 평안도 사람 쓰지 마. 과거 시험도 못 해요. 또 남쪽에 그 영주시야 때 난 이렇게 했다가 넌저 한 다음에 남인들 그거 하니까, 경상도 사람 쓰지 마라. 전라도에 뭐 난이 나서 전라도 쓰지 마. 그래서 나중에 과거 시험 전부 어디에 붙었어요? 경기도 사람, 경기도 서울 사람만 뽑혔어요. 한양 사람만. 아, 그들만 뽑아놓고 했는데 문화가 어떻게 발달합니까? 저기 있는 사람 다 불만만 커지고, 어? 그 지경을 만드는 게 조선 후기입니다. 왜? 우리가 세계관이 넓지 않으니까 내부에서 사람을 패고 차별하고 공격하는 거로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라가 크니까, 야, 요 여진 정도도 헤헤, 어? 일본놈들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자부심이라도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부에서 우리끼리 결단 내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과거 시험을 여기서끼리만 봐. 그래서 대원군이 나중에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예요? 남인들 과거 시험 풀어줘가지고 니들도 이제 봐라 이거. 그렇게 해서 대원군 인기를 탁 얻은 거잖아. 그게. 그 정도로 나라 꼴이 말도 아니었던.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계적인 눈을 키워서 안 하고 국내 짱으로 가다 보면 정말 차별에서 벗어나죠. 지금 우리나라 차별 문화 장난 아닌 거 아시죠? 네. 외국인 차별 문화 이거 극복 못하면 한국 이대로 망하게 돼요. 왜? 지금 0.7 아시죠? 뭐 L 태우는 게 0.7입니다. 0.7. 근데 나라 어떻게 되냐? AI 로봇가 이게 개발되지 않는 한 이제 우리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왜? 이렇게 우리가 배타적이니까 외국인이 살 수가 없어요. 외국인은 못 사니까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구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인구 유입이 안 되잖아. 애가 안 태어나면 유입이라도 돼야 돼. 한때 그 독일이 0.7, 0.8 그 애 놓은 거 아시죠? 왜? 통일되고 불안전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독일에서는 애 많이 넣는 운동이 아니라 터키나 외국인들을 유입하는 운동으로 해서 그걸 채웠대요. 그래서 미국보다 독일이 더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버티는 방법.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나라는 망해가고 사람들이 다 줄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외국인 그거 보세요. 근데 이거 보세요. 옛날에 신라는 뭐 그거 해가지고 서로 각각에 나서 고구려 백제를 흡수했다고 치죠. 고려시에다 고려 역사책 이제 고려사를 읽어보면 여진인들 어디들 중국인들 귀화가 계속 나옵니다. 귀화를 해와서 그 한반도 상이 좋다고 귀화가 오는 거야. 조선시에 했던 귀화에서 조선시에서 전기 역사 보면 귀화하는 사람 너무 많아. 여진족들이 너무 귀화가 많이 와가지고 얘네들은 막 지방 여러 곳에 막 뿌려놨어요. 근데 나중에 여진족이 국가 세우고 힘이 세우니까 얘네들이 정보원이 돼가지고 여진족도 따로 붙어버렸잖아. 한국에서 조선에서 차별을 하니까 넘어간 거. 근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명나라 멸망하니까 명나라인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또 귀화해서 살아. 이런 문화가 있는데 언제부터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다민족 국가가 안 되면 한국도 미래가 없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민족으로 운영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AI 기술로 로봇가 발전되지 않아서 이제 멸종의 기질로 왔다는 것도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본이 한때 90년대에 멸종위기 됐다 해서 AI 만들다가 아시모 만들다가 망했잖아요. 걔네들이 아시모가 아무리 해도 인간이 원하는 그 크기를 당기지 못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인데 10-20년 안에 AI로 일하는 로봇 안 나오면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또 질문 하나 정도 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요의 여는 무슨 뜻입니까? 여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요의 그 한자가 이렇게 계집여자 이렇게 물수변 있는 그 여요시 아마 지역 어떤 그걸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요 혹시 직접 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앞으로 대형 박물관이나 아니면 대만 고급 박물관이 아니면 베이징에 있는 그 자금성에 있는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그 자금성에 동쪽에 가면 이 도자기만 전시한 그 관이 있어요. 그게 반드시 가세요. 여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 청자와 레벨이 다르네? 느끼시고. 레벨이 다릅니다. 청자에 이 뿌옇게 올라와서 이 격조 있게 탁 오는 느낌이 정말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기적적으로 예쁘게 청 올라갔다면 얘네들은 정말 뭐랄까? 유려한 느낌이 나는 약간 하늘색 빛이 나는 두터운 유약빛이 쫙 있는데 그릇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여유구나. 왜 중국인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여유에 빠졌는지 딱 알만해.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중국이 한때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얼마나만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한 어떤 물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거 됐는데 아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할까요? 네. 그럼 뭐 질문 없으면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서양의 도자기가 세계를 앞두고 있는 건가요? 아, 지금요. 근대 이후에는 서양 도자기가 최강이건 사실 유럽 도자기들이 최고로 쳐요. 그래서 지금도 신혼부부 뭐 하거나 뭐 할 때 혼수법을 할 때 유럽 도자기들 선물로 주면 야, 자, 비싼데 좋았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걔네들이 나는 유럽 도자기 백제 시절부터 이제 100년 넘는 그 역사를 자랑하면서 도자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근래 일본 많이 올라왔고 한반도도 한국도 도자기를 많이 만들면서 고급 도자기 부분에 특히 좀 일반 가정을 넘는 가정에 쓰는 그런 도자기들도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수출하고 하는 중이다. 실용 도자기 쪽에서 더 얇고 단단하면서 물 넣었을 때 뜨거웠을 때도 잘 그거 하는 그런 그릇들 요즘에는 기술로 막 연구해서 막 재료를 막 성분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한국도 요즘에 한국 도자기나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와가지고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그거 하는 건 있어. 근데 역사와 전통 이런 근대 이후의 전통이란 그 개념에서 우리는 많이 처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도 이렇게 그 이렇게 치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옷 입고 있는 다 형태들 다 유럽식 옷이잖아요. 응? 응. 우리는 철저하게 유럽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유럽이 만든 근대라는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적인 기반 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 어떡합니까? 뭐, 한 200년, 300년에 아시아, 이 동양 문화로 또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물론 유럽도 예전에, 아니고 지금은 미국의 시대이긴 하지만, 어차피 미국도 기초는 완전히 그 유럽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시대다. 한 200년은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100년이 갈지 200년 모르겠는데, 우리 죽을 때까지는 미국이 계속 끌고 갈 건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당나라 때, 청자 얘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청자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위치에 올라가는 시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